경기 시작됐습니다. GCA B팀과 GC 부산 4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화 탐켄치의 모습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막 쓰레쉬 이런 CC가 좀 강력한 챔피언이 있을 때 정화 탐켄치를 사용을 하면서 절대 죽지 않겠다. 네. 뭐 왜냐면은 애쉬 같은 경우에는 탐켄치가 먹어주면 되니까 이제 그랩 같은 경우에는 탐켄치 쪽으로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탐켄치가 정화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 최근까지. 네. 근데 또 오랜만에 또 등장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애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맞아도 탐켄치가 먹어주면 된다. 탐켄치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맞아도 된다. 그래서 약간 가불기처럼 됐었거든요. 바텀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애쉬 같은 경우에는 탐켄치를 믿고 좀 과감하게 데미지를 넣어주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네. 또 애쉬 같은 챔피언 정말 오래된 챔피언인데도 꾸준하게 스킬을 생성해주는 챔피언. 네. 그렇죠. 네. 그에 반해서 아닙니다. 네. 네. 어떤 챔피언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여기 나오는 챔피언들 보니까 네. 다들 스킬이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많아요. 네. 다 스킬이 많은 친구들이라 뭐 말할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적은 게 헬카림도 좀 많고. 헬카림도 좀 네. 많은 거고. 탐켄치가 그나마 그래도 적지 않나. 네. 네. 근데 또 퀄리티가 좋아서. 금두껍이 탐켄치였나요? 그것도 네. 퀄리티가 좋죠. 그 시리즈가 축제 시리즈가 또 괜찮아서. 네. 네. 미니언 오라 좀 많이 끌렸는데요. 많이 네. 네. 갈리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이라고 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득을 좀 봤습니다. 바텀 쪽에서 이런 식으로 애쉬가 네, 초반에 화살 날려주면서 치면 속도 터뜨리고 그 올라가는 공속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푸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프죠 서로. 네. 참 저게 그 혀채찍을 딱 맞았을 때가 가장 기분 나쁘거든요. 진짜 혀에 맞는 느낌이라서. 그래도 예전에는 혀채찍이 또 스택이 발동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또 혀채찍에 스택이 발동이 안 됐다 보니까 라인 점프가 꽤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막 생존도 좋고 라인전도 엄청 세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뭐 레벨 6레벨 이후에는 로밍 압박까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특히 LCK 서포터들이 탐켄치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활용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프가 좀 많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선호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본다고. 그렇습니다. 네. 탑 쪽에서는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헤카림이 CS가 지금... 사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뱀픽 쪽으로 손해를 좀 봤으니까. 네. 네. 저거라도 잘 챙겨 먹어야 할 텐데요. 압박 잘하고 있습니다. 신드라가 라인전 진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라인전을 탑 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서 루시안이 뒤쪽으로 빠질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냥 올라가는 무빙만 취해도 루시안이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자 괴로워하고 있죠. 아우 저렇게 한 대씩 톡톡 맞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아우 아프죠.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네. 최선이죠. 10개 정도면 잘 먹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내고 있습니다. 헤카림. 네. 한 번 더 6레벨만 찍어봐라 라는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헤카림은 어차피 저게 한 번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때 못 잡으면 게임 처지긴 해요. 그렇죠. 네. 끝날 때까지 가는 거죠 그게. 신드라의 도움이 조금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헤카림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리신이 기가 막히게 온다든지. 근데 웬만하면 안 돼요. 네. 웬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드라의 그런 그냥 무빙만으로도 충분히 탑을 풀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드라가 밀고 사라지고 밀고 사라지고 이런 식의 플레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플레이. 팀은. 바텀 쪽에서도 지금 안 밀려요. 오히려 뒤쪽에 갱킹을 불러놓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게 웬만하면 안 죽거든요. 네. 탐켄치 노려도 정화이기 때문에 바로 정화로 반응하고 뒤쪽으로 전멸 사용하게 되면 뜁니다. 여기서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탈익이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스턴을 썼다고 하더라도 네. 뭐 애쉬한테 맞췄으면은 먹어줄 거고 이제 탐켄치 쪽으로 맞췄으면은 뭐 안 쓰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런 거 여기서
대충 알고 있었어요. 네. 헥카림이 지금까지 앞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나온다? 아, 있구나. 그럼 바로 우리 요거 드래곤처 판들 이신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유기적인 플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탑 쪽에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을 선템으로 가져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서영일의 대검이 그런 저런 또 체력 회복 효과가 있는 챔피언들 상대로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는 아이템이죠. 네. 어차피 나중에는 꼭 가야 되는 챔피언이 그 아이템이고 헥카림 W 스킬이 네, 또 체력 이제 회복이 많이 되거든요. 네. 공포의 망령. 아, 공포의 망령이라는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공부할 때는 들어봤습니다만 헥카림이 워낙에 나오지 않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자, 맞던 쪽에서 서로 같은 헬 쏘는 느낌이고 창 던지는 느낌인데 확실히 창이 좀 세긴 하네요, 느낌상으로. 이게 한때는 애쉬가 네. 막 라인전 세다 막 일제 사격으로 막 푸시 하면서 상대 견제하기 너무 짜증난다 막 이런 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애쉬는 그냥 겨우 반반하는 챔피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제 사격이 그런 파괴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네. 상대방 그런 또 딜러들이 그렇게 아파지도 않고 라인전에서 그냥 서로 받아내고 있는 느낌. 그래서 지금 CS도 보시면 오히려 칼리스타 쪽이 더 많죠. 근데 오히려 애쉬가 몰락한 왕의 검이랑 윤의 허리케인 그리고 딱 광전사 있구나 이 세 개 나왔을 때 진짜 세요. 1대 1도 세고 4대 1도 세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겠죠. 아, 네. 네, 별로 안 좋으니까 네. 제가 아는 모 스트리머 분들은 그게 나오기 전에는 그냥 원거리 미니언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요. 네. 딱 저 아이템 때가 제일 약해요. 빌지워터의 조건. 네. 빌지워터가 돈이 딱 되기 때문에 샀는데 공속 자체는 또 어느 정도 챙기지 못해서 네. 스택 사는데 또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공속 기반으로 어느 정도 데미지를 넣어야 되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저 아이템 때가 굉장히 약하죠. 오히려 라인전은 좀 세게 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텀 쪽에서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는 GC 부산과 나머지 라인도 탑을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GC 부산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라인전에서 이득 보고 싶을 거예요. 오공의 6레벨 타이밍 그리고 갈릴 6레벨 타이밍에 맞춰서 특히 탑 다이브 한 번만 성공하면은 비웨이브 만들어서 네. 그때는 그냥 거의 탑 쪽은 좀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지금 양 팀의 꽤나 공격적인 정글러들임에도 불구하고 갱킹이 없습니다. 자, 한번 내려왔는데 이게 아 무빙으로 피하지 못했으면 그러면은 CC 연계 죽어야죠. 퍼스트 블러드 만들어냅니다. 되게 아무렇지 않게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또 LCK에서 봤던 어느 한 장면이 생각나는 것처럼 죽으면서 또 궁극기가 나가는 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억울한 판정인 것 같기도 하고 자 네. 여기서 그래서 전령 당연히 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바텀 쪽에서 애쉬와 칼리스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칼리스타가 또 클릭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뭐 푸시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당겨놔서 프리징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번 미련 가졌다가 그렇죠 미련 너무 많이 가졌는데요 죽을 뻔했죠 이거 도발 근데 빠졌어. 그 위에는 미션이 있었어요. 여기서 3대3 싸움이긴 한데 아 마무리 수정한 선수 빗나갔고요. 회전적으로 한번 띄우고 그러면 헥카림이 중앙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나요? 아 안 들어갔어요. 오. 아우. 자 이거 앞대시 가능합니다. 아래쪽에서는 근데 아래서 꼬챙이 꽂혔고요. 시바상 기계가 있을까요? 그래도 한번 1차 세곡을 밀어내면서 적군 와해 맞았어요 들어갔어. 맞았는데 그 니가 연결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애쉬가 앞점을 쓰면서 다가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전멸도 다 있고 스펠도 네. 다 있고 어느 정도 상대치 믿어서 해볼만 했었어. 네, 루시안 플래시 없다라는 거 충분히 리신이 죽으면서 무조건 그건 말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항상 전사하는 사람들은 브리핑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노플 노플래시 노궁 네 그래서 방금 아 조금 GCAP 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네.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일단 GC 부산 팀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령도 먹고 한타도 이득 보고 방금 들어가서 루시안에게 한번 제재를 가해주고 애쉬가 크는 상황이 됐었다면
반전을 꾀할 수도 있었고 비슷하게 가는 경우였는데 이렇게 되면 일방적인 손해죠. 그래서 루시안이 빌지어트 해적권까지 나왔고 네. 최영인의 대권까지 있어서 오히려 이제 헤카림 입장에서는 더욱더 파밍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 초반보다 바텀 쪽에서도 칼리스타가 적당히 CS 다 챙겨먹고 애쉬가 어쩔 수 없이 올라왔던 거라서 CS 차이 좀 벌어져 있고요. 네. 신드라가 갈료 상대로 초반에 라인전 좀 좋게 풀어나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474 선수가 좀 회복을 잘 해내면서 크게 밀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한타 자체는 무조건 50이 더 좋고 여기엔 갈료도 있고 타닉도 있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리신과 신드라가 이제 여기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득을 봐줘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하지만 와드로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돌아다니면서 리신과 신드라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갈료가 먼저 푸쉬하면서 오히려 바텀 쪽에서 다이브각을 노리면서 그런 식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리신과 신드라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득 못 보면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벌써 조합 자체가 이미 11분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네. 있었던 퍼포먼스가 좀 컸어요. 이거는 이제 전령을 그냥 던져주면서 드래곤 치겠다는 생각이죠. 네. 드래곤 스택을 빨리빨리 쌓아두겠다. 주시 부산. 게다가 루시아는 걸어내려고 있거든요. 거의 다 도착. 네. 여차면 그냥 50이 걸면서 거기에 영웅신은 떨어집니다. 자, 봐야 돼요. 순간이동 오고 있고요. 갈리오 체력은 절반 정도. 여기서 일단 드래곤은 가져갔고 헤카림과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이거 우주의 각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은 아. 와 이제부터는 시작이죠. 지금부터 파티 시작입니다. 주시 부산. 운명의 구름 3인궁. 야 안쪽으로 계속해서 쫓아 들어가면 전멸이 끼네요. 전멸로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해강 영동고 원딜도 살아나갔죠. 네. 여기서 적군에 안 들어가면서 플레나님이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스킬 다 피했어요. 오공이 플레나님 들어가면서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카리타 살짝 무리하고 초식으로 맞고 여기서 더블킬. 어? 야, 이건 근데 맞았는데도 데미지 자체는 안 나오거든요. 네. 데미지 안 나와서 먹지 못했어요. 근데 아 조금만 더 빨리 반응했다면 탐캐치가 리신이 맞췄어요. 가야죠. 들어가야죠. 들어가면서 생각해야죠. 전멸 뺏고 자 이제 어떡하지? 잡아줬어요. 먹을 수 있어요. 아 근데 3인 도발 트리플킬 474 아 탐켄치가 도발도 맞았고 네. 모든 인원이 다 도발을 맞았다 보니까 네. 그 상황에서 제대로 또 칼리오가 버스를 넣어주면서 트리플킬 가져갑니다. 501이래요 501. 칼리오가 생긴 게 저래 보여도 딜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엄청 세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리신이 들어가는 타이밍도 조금 애매했고 마법의 수정 화산도 빗나갔어요. 근데 그리고 우주의 강이 타이밍이 너무나 이뻤기 때문에 네. 여기 이 순간에서 한타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명의 부름 3인궁으로 저기 뒤에 다 묶어둔 게 진짜 컸습니다. 루시안의 구구기가 조금만 더 이쁘게 들어갔다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신드라가 좀 더 들어가려다가 신드라가 위쪽으로 오로 끌리는데 칼리스타가 조금 무리했죠. 여기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신드라가 더블킬 먹으면서 이득 보나 싶었는데 이거 못 살리고 네. 이 다음에서 리신이 일단 맞췄으니까 들어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474에 아, 3인 도발 완벽한 도발 각도. 그래서 킬스코어 3대7로 벌어졌고 드래곤도 일방적으로 취시부산이 두 개 챙겨갔습니다. 이거 한번 그냥 가겠는데요? 뒤에 리신 있기는 해도 신드라 바 터질 수도 있거든요? 지나갑니다. 네. 자, 아직까지도 강하지 못한 타이밍 애쉬 한참 남았어요. 자 이런 거 맞추고 그냥 한번 보여주나요? 인셋킥. 하지만 부담이 너무 크죠. 그런 슈퍼플레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헤카린 쪽을 너무 방치하고 있어요. GCAP팀을. 미드 쪽에서 임윤재 선수가 라인전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영향력을 결국엔 끼쳐야 돼요. 미드 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 게임 못 이깁니다. 뭐 킬 낼 거 아니면 네. 지금 리신이 저 뒤에 있는 것도 가만히 이렇게 1-1로 대치하는 거는 오히려 갈료가 바라는 거예요. 어 그래 고마워. 어차피 우리 탑에서 이득 보고 있는데 갈료가 무리할 필요가 없죠. 적당히 모였을 때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만 가져가면 되니까 네. 애초에 오브젝트 싸움에서 또 이제 강점을 발휘하는 게 갈리오잖아요. 그럼요.
자 위쪽으로 오게 강제가 됐습니다. 자, 다 올라오고 있어요. 다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전투를 해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네. 음파 빗나갔고요. 마법의 수정과 살. 근데 마지막에 뒤쪽 빠져 그리고 그러니까 먼저 물렸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헤카림은 없는 챔피언이 되어버렸고요. 우주의 광이 받으면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체력이 풀 체력이에요. 다 터졌죠 그냥. 막 들어갑니다. 앞으로 네. 막 들어가요. 앞제시하고. 살아남은 것은 미드와 원딜 뿐. 헤카림을 먹어주려는 타큰치의 그런 암무빙도 결국에는 못 먹어주고 멈췄기 때문에 안쪽, 앞쪽으로 좀 돌출되어 있는 상황을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GCAB팀 탐켄치라는 그런 챔피언은 원래부터 네. 이게 사실 잘하기 힘든 챔피언이에요. 아... 네, 전 세계적으로 봐도 LCK 소프트들이 특히 잘했던 거지 막 투신 선수 아니면 네. 막 포장 선수 이 선수들이 진짜 잘했던 거지 원래 잘하기 힘들어요.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챔피언이에요. 탐켄치 이거 빨리 먹어주는 타이밍이 되게 어렵거든요. 야... 그러니까 살짝 앞으로 튀어나왔고 그 타이밍에 제대로 오공과 타릭이 좀 역공을 제대로 해내면서 하트가 그냥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조차도 그리지 못하고 찢어졌어요. 애쉬가 잘 컸을 때야 이제 상대가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거 루나의 허리케인으로 전부 다 이제 좀 공격해 나가면서 좀 밀어낼 수 있겠지만 못 큰 애쉬가 있을 때 지금 그냥 우주강에 떨어지면서 들어오면 절대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미리 봐놨어야 돼요. 5대 한타하기 전에 GCB팀은 탑 쪽을 특히 루시안 쪽을 완전 후벼 파면서 0, 5, 0 막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오히려 반대가 0, 3면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힘들죠. 7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드래곤 나올 때마다 스택 쌓아주려고 하고 있고 글로벌 골드 벌써 거의 7천 골드 납니다. GC 부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5명 모여서 드래곤을 가져가주고 있고 그러면 GCAB팀 입장에서는 한번 모여서 흩어질 때 노리는 저런 거라도 하지만 노리기가 힘들죠. 네 힘들죠. 저 고사리 손으로 아무리 화살을 쏴봤자 아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위안인 건 상대 팀에 완전한 탱커가 없다라는 점. 네. 그래도 고사리라고 고사리거든요. 네 고사리는 네. 고사리죠. 상대는 근육질 막 이렇게 빵빵한 친구들 네. 많은데 벌컥 많이 해서 왔어요 다들. 그렇습니다.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은 GCAB팀의 챔피언들 성장량이 조금 달라요. 한때 이런 유틸형 원거리 딜러가 좀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진, 애쉬, 바루스 5.7 패치였나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프레이 선수가 현역 시절 네, 그때는 정말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애쉬가 티어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손맛이 있기는 해요. 도르락따르락 하는 손맛 쏘는 맛이 있어서 네. 그 맛을 못 잊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플레이를 하는데 실이 티어가 많이 떨어지는 픽이고 초반부터 잘 풀리지 못한다면 좀 힘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사실 이즈리랑 아필리오스 해서 그 챔피들이 힘을 받아서 하는 게 더 세긴 세요. 그럴 네.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3대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딜 쪽에서 네. 이게 원거리 딜러 쪽을 많이 밴을 하고 시작한 경기였거든요. 이게 저도 그 고정적인 메타를 좀 파괴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해본 좀 선구자로서 네. 아, 그냥 웬만하면 메타 따라가는 게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메타가 왜 메타냐 이게 네. 좋은 게 검증됐으니까 메타거든요. 저도 그냥 아지르 빅토르만 했으면은 한 1, 2승 정도는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또 패배하기도 하고 확실히 사람들이 안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은 거 하면 여러분들 티어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네. 대신 재미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원래 그래요. 점수 올리려면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한창 자 앞쪽으로 저렇게 뚜벅뚜벅 다가오는 거 무서워요 막. 근데 이게 애쉬 입장에서는 탐키치 믿고 조금 더 과감하게 데미지 넣었어도 됐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계속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방금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애쉬는 마법의 승화장을 쓰면서 상대방 스톤 먹이고 네? 데미지 넣을 생각이었는데 그 타이밍에 탐킨치는 또 먹어주고 먹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호흡이 어려워요 원래 이 조합이. 아...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대회 보면은 막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냥 대충 쏘다가 먹어주고 막 다 막아내고 근데
이게 어려운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오히려 칼리텍이 더 쉬운 조합이에요. 이거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아 그런데 지금 우주의강 타이밍이 지금 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요. 게다가 회전격 대박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다이브 들어갑니다. 포탑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그냥 안쪽으로 막 들어가서 다 잡아내고 유유히 살아 나옵니다. 이걸로 아~ 끝이다. 마무리가 됩니다. 확실히 GC 부산이 강호팀답게 좀 압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네. 아까 말씀드린 감정 표현을 딱 섞어서 가져오셨네요. 네. 네, 꿀벌과 람머스 따봉. 그렇습니다. 이게 애쉬 탐킨치보다 칼리타릭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칼리타릭이 더 쉬운 조합이에요. 직관적이죠. 네. 네. 그냥 궁극기 떨구고 앞으로 점프하면서 잡으면 되는 조합. 근데 애쉬 탐킨치는 이 타이밍에는 먹어주고, 이 타이밍에는 공 쓰고, 이 타이밍에는 딜하고, 이 타이밍에는 탈진 쓰고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네. 결국엔 그린자의 맨투도 우주의 강의 타이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네. 그 순간 상대방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다이브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죠. 또 기가 막힌 어그로 핑퐁으로 아무도 전사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빛의 심판 두두두두두두두두 마무리 시원하게 등한마 벌써 사용이거든요. 그리고 만골드 차. GC 부산 아직 헤카림은 코어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 헤카림이 3위일치라는 걸 알까요? 저 헤카림이 아 정말 슬픈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직 나오려면 좀 멀 눈물이 뚝뚝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 네. 이번 게임에 3위일치를 뽑을 수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거나 잡아도 나올 것 같긴 해요. 아무거나 잡으면 자 루시아나 와라 제발 나의 먹잇감이 되어라 거의 지금 1분 말하고 있는 반 건데. 기다렸거든요. 안 와요. 아... 왜? 상대 바텀 쪽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뻔하니까 네. 아 나 노리고 있구나. 어? 나 아닌가? 우리 강팀이거든. 강팀은 실수 잘 안 해. 그렇게 배우고 있고 e스포츠 랩에서 1분 30초의 기다림. 2분 리신이 아직도 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대로 멈춰 있어요. 리신 만약에 루시안이 왔다고 하더라도 리신과 루시안의 레벨 차이는 6레벨 차이. 아~ 그래서 아마 못 잡을 거예요. 근데도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리신 이거라도 노려보자. 그런데 하루 5개란 정말 그 다이어트하는 그 심정으로 끈질기게 아~ 가지 않고 있습니다. 리신이 보일 때까지 다른 라인에 쳐다도 안 보고 네. 있어요. 안 보여? 그럼 나는 안 가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리신 움직여야 해요. 튕긴 거 아니지? 아니죠. 움직였어요. 살짝 춤추고 있어요. 리신 아니면 여기서 큰 그림 보는 거죠. 바론 스틸. 나중에 상대방이 블루 쪽 시야 장악하고 나면 저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미리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찾고 있는 거죠. 어? 리신 어딨지? 뭐지? 지금 3분 튕겼나? 기다리고 있어요. 3분 튕겼나? 에라 모르겠다. 쳐보자. 튕긴다. 튕긴다. 이 큰 그림을 위해서 하지만 쳐보자. 에라 모르겠다. 쳐보자. 근데 정글러들끼리 4레벨 차이라고 칼리스타까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글러 오히려 저쪽에 보여주고 지금 칼리스타 창 쌓고 있는 건데 생각 못하면 몰라요. 네. 이거 정글러끼리 4레벨 차이 나지만 이게 사실 된다 안 된다 스틸한다 안 된다 50% 확률이에요. 방금도 수적주 일부러 바로 쪽 안 터뜨린 거 아닌가요? 네. 자 이거 아야 아! 이거를 내가 지금 큰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거기서 오르가 끌리냐? 그래도 오구 잡아냈어요. 정글러 잡았어요? 자 이러면 리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네? 다시 숨어. 리신 다시 숨어. 다시 숨어. 야 이거 한타 지는 건 모르겠고. 리신 바로는 내가 뺏는다. 네. 리신. 망부석이에요. 그건 모르겠고 이러면 왜냐면 정글러 없거든요. 네 모르겠고 나는 게임 끝난 거 모르겠고 바론 스틸 한번 기다려본다. 집에 가요. 집 리신. 가면 다시 거기 못 들어가요. 잘 판단해야 돼요. 19분 30초부터 그렇죠. 있었거든요. 19분 30초부터 집 가면 다시는 그곳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그런데. 그거 밀고 아 걸렸어요. 아 걸렸어요. 아 이러면은 이제 리신의 위치도 알았죠. 뭐야 8레벨 리신이 왜 저기 있지? 오 8레벨? 먹은가? 뭐지? 지금 타릭이 11레벨이거든요. 자 그래서 추격조가 변성이 됐습니다. 갑니다. 이거 어떡하죠? 아 너무 안녕? 잔인한데요. 용의 분노로 분신을 차버렸어요.
정말 악랄합니다. 잔인해요 GC 부산. 이제 발언을 칠 수 있겠죠. 네. 네, 정말 비운의 리신 선수. 확실하게 변수를 네. 제거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라도 아, 잡자. 이거라도 잡자. 그런데 하지만... 빛의 망토. 유유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바로는 공짜죠. 정말 여유롭게 챙겨가면서 글로벌 골드 만천. 아, 근데 진짜 안정적으로 하네요. G14 팀 여기서 사실 놀 수 있어요. 조금 좀 취해서 살짝 네, 즐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또 역전 당할 수 있는 게 에르웨디예요. 그럼요. 모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집중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늑대가 리신보다 레벨이 높을 것 같아요. 두꺼비 한번 눌러서 레벨 확인할 수 있을까요? 두꺼비가 12레벨. 아하. 자신보다 리신은 높은 상태를 잡고 있어요. 야, 경험치 많이 오르겠는데 10레벨 찍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한 방에. 와. 와 이거 이 정도면 많이 올랐어요 리신도. 달아요 네, 달아요. 경험치. 네. 자신보다 4단계나 높은 그렇습니다. 친구를 잡았습니다. 네. 아 이젠 더욱더 큰 압박이 옵니다. 바론 버프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GCA B팀 입장에서 단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수가 있기는 해요. 갈리오가 탑에 있고 지금 텔레포트 없으니까 바텀에 루시안이 있을 때 네. 미드 쪽에 모여서 헤카렘이 뒤텔 타서 넘어오고 그리고 칼리스타가 어떻게든 리신이 배달시켜주고 타리기 우주경왕이 떨어지기 전에 직전에 잡는 그거 아. 하나. 근데 일단 첫 번째 조건 뒤텔 와드도 없어요. 아 실패. 없어요. 요거. 요거. 이거라도. 안 들켰어요? 근데 점점 갈려고 가까워지면 불가능. 아.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러면 세 번째 플랜으로 가자. 루시안으로 잘라보자. 너 전멸 없잖아. 이거라도 치고 내가 죽이고 써. 나 혼자 인척. 우리가 인척. 이거라도 죽이고 써내친다. 지더라도. 그런데. 아 마법수단 안 맞았고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래도 잡았어요. 궁극기는 세 개를 소모했거든요. 그래도 이득이에요. 잡았으니까. 네. 탑조. 리신 지금. 쩔 받았어요. 속칭. 네. 경험치 많이 올랐어요. 아까 8레벨인데 벌써 10레벨이고. 자, 너네 루시안 없잖아. 딜러면 빠졌잖아. 자신 있어? 자신 자신이 있죠. 있는 모양입니다. 리신 안 와요. 리신 파밍 중이에요. 자신이 있는 모양이에요. 맞으면서 깨요. 미드 억제기 맞으면서 깨요. 근데 이게 지금 G12선도 지금 어? 리신은 어디 있지? 찾고 있는 거예요. 아. 리신은 지금 장로 스틸 하려고 대기 네. 중. 이 게임에 모든 걸 걸고 내가 이거 하면은 5분 번다 작전명 라는 생각으로 리신에 벌써부터 숨어있어. 근데 아까 주시부사는 한번 리신의 그런 속셈을 알아챘거든요. 두 번 못 알아챌까요? 안 치면 근데 이게 또 거예요. 숨는 것도 굉장히 기가 막혀야 돼. 위쪽에 숨어 위쪽 부시에 숨어있으면은 좀 네. 뻔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쪽에 숨어있는 거예요. 아... 안정적으로 저였으면 만약에 늑대에 숨어있었을 것 같아요. 늑대 쪽에 늑대 쪽에 아예 없게? 네, 늑대. 아예 늑대.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숨도 쉬면 안 돼요. 버텼어요, 일단. 오! 네, 오!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자, 바론에 어떻게든 매라도 뿌려서 시야라도 밝혀줘. 시야라도 밝혀줘. 그러면 이거 뺏으면 와드 있어요. 와드 있어요. 자, 이거 뺏으면 모른다. 이거 뺏으면 모른다? 아니, 알긴 알 것 같은데 모를 수도 있다. 지금 갈리오는 뒤쪽에서 알 수가... 아! 안 됐어요! 망했어요! 리신 천사! 그리고 뒤쪽에서 들어온 갈리오가 도발 넣어주면서 그냥 혼자서 처형시키기 일보 직전! 우주의 강이 받으면서!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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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빨간 강타와 함께 처형되기 일보 직전인데 빨라요. 빠르죠? 빠르긴 빠른데 오공도 빨라요. 바람의 드래곤 두 개 있거든요. 네. 끝까지 쫓아가고 아 GC 부산 결국 페카림의 운명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든 저쪽 살아보나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걸렸고 아 장로 드래곤의 효과로 넥서스 파괴됩니다. GG! GC 부산. GC 부산이 한 수 위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괜히 강호 팀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1위 두 번 한 팀이
괜히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마추어 팀들 자신들에서 하려고 했던 본분,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정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절대로 끈을 놓지 않고 고삐를 풀지 않고 A부터 Z까지 발언을 끝까지 안 치고 19분 30초부터 24분까지 대기했던 리신을 망부석 돌부처로 만들어버렸죠. 결국엔 리신도 못 참고 그 돌거북. 달콤한 돌거북을 먹으러 갔는데 하필 거기에 망원영 개조가 있어요. 하필이면 정말 운 없게 거기에 박혀 네. 있었어요. 안 들키고 진짜 숨도 안 쉬고 뭐야 리신 튕긴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5분 동안 잘 숨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에는 그 큰 그림을 실패했고 마지막 장로에서의 좀 몸부림마저 실패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GCAP팀이 좀 안타깝게도 패배하게 되었고요. 네. GC 부산 팀 입장에서는 좀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또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는 노리치 팀을 상대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내줬어요 GC 부산. 그렇습니다. 네. 완벽한 경기를 이겼어요. 뱀픽이면 뱀픽, 라인전이면 라인전, 운영이면 운영, 한타면 한타, 오브젝트면 오브젝트. 전부. 전부. 그래서 GC 부산이 결승전에 진출을 해서 결승전에서는 노리치 토익 아카데미와 결승전을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앞서 있었던 경기의 경기 결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압살. 타릭보다 데미지 못 넣은 리신. 어쩔 수 없죠. 어떻게든 큰 그림을 봤으니까. 네. 안타깝네요. 하지만 리신 입장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네.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것을 끝까지 했다고 네. 생각을 해요. 본인이 보여줘야 되는 그 최선의 플레이를 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GCAP팀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렇죠. 네,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버틸 수 있을까. 어차피 그리고 후반 가면 정글이 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맞죠. 네. 네. 어차피 못 먹을 거. 그렇습니다. 어차피 못 먹는 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라인업들 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GC 부산이 승리를 해서 결승전으로 가겠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